안녕하세요, 뽀뽀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뽀뽀입니다. 너무 더워서 거실에 와서 찍을게요. 我在客厅. 오늘은 동사 부치 이 문법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식 능력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 모자라기 때문에 뭐뭐 할수 없다. 동사 부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 买不起. 살 수가 없다. 吃不起, 먹을 수 없다. 喝不起, 마실 수 없다. 玩不起, 놀 수 없다. 穿不起, 입을 수 없다. 명사는 부치 뒤에다 넣어도 되고 주어 앞에다 넣어도 돼요. 그래서 주어, 동사, 부치, 명사도 되고 명사, 주어, 동사, 부치도 돼요. 예를 들어 我住不起五星级酒店. 아니면 五星级酒店我住不起。五星级酒店我住不起。 나 5성급 호텔에 묵을 수 없다. 他开不起玩笑。他开不起玩笑。 아니면 玩笑他开不起。玩笑他开不起。 그녀는 하여간 농담을 못해요. 명사 제 앞에다 넣는 경우는 거의 다 강조예요. 다음 문장 같이 해보세요. 很多人买不起房子。很多人买不起房子。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못 샀다. 这种酒 普通人喝不起。这种酒普通人喝不起。 이런 술은 보통 사람은 마실 수 없다. 这种西服我们根本穿不起。 这种西服我们根本穿不起. 이런 양복은 우리는 전혀 입을 수 없다. 我开不起跑车。我开不起跑车。 나는 스포츠카를 운전할 수 없다. 동사 부치 이해하셨나요? 잘 이용해서 댓글 남겨주세요. 再见!